32번째 장입니다. 옵션과 리졸트예요. 옵션과 리졸트는 어디 쓰는 것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프로그램이 패닉을 하지 않는다는, 패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코드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만들어진 게 옵션과 리졸트입니다. 얘네들은 하스켈에서 온 거예요. 하스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러스트는 하스켈과 그리고 얼랭이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라는 랭귀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스켈적 특징과 얼랭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하스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ake pips 해서 다섯 번째 벡터의 다섯 번째 엘리먼트를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벡터는 i32를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벡터가 1, 2 보다시피 엘리먼트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0과 1까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다섯 번째를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시피 패닉 thread main panic 됐잖아요. index out of bound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길이는 index 길이가 2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4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index 4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길이입니다. 길이 index가 아니라 index는 1번까지예요. 0, 1 근데 길이는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panic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panic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패닉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장치. 그 장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보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옵션이라는 걸 가져와요. 옵션. 옵션은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옵션입니다. 옵션은 이남이에요. 이남. 이남이고 variant라고 얘기하죠. variant는 none 혹은 some t 예, 그리고 t는 generic이죠. generic.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generic입니다. generic 특징이니까 t는 어떤 타입이든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옵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옵션은 none. 어떤 값이 없으면 none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값이 있으면 sum이라고 하는 것에서 안에 t를 넣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남. 우리 이남 만드는 건 공부했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전에 공부했던 이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옵션 i32가 되니까 얘는 none을 리턴하거나 혹은 i32 값을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둘 다는 아니에요. 절대 어느 하나입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100 엘리먼트 두 개고 이번 엘리먼트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할 것이고, 그죠? 이 경우에는 sum 해서 sum 5가 리턴 되겠죠.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none 첫 번째는 none이고 두 번째는 sum 해서 5가 리턴 됐죠. 근데 우리가 sum 5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오래 쓰려고 하는 건 5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5를 꺼내야 되겠죠. 꺼내는 것이 unnap입니다. 언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게 있어요. 볼까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렇게 합니다. 달라진 점은 뭐냐니까 take pips 한 다음에 언랩을 하고 있어요. 언랩. 그죠? 그리고 또 언랩하죠. 일단 위에 거는 지워놓고 하나도 지우고 얘도 안 쓰니까 지우고 얘만 있다고 가정하고 언랩을 해볼까요? 그럼 이번엔 sum5가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5가 리턴돼요. 그죠? 숫자 5.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딱 꺼낸 겁니다. 언박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언박싱. 박스 안에 있는 걸 꺼낸단 말이에요. 언박싱. 자, 그런데 언랩을 하는데 만약에 난을 언랩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얘를 언랩하게 되면은 언랩. 랩을 뺏기는 거예요. 언랩. 랩이 뭔지 아시죠? 부엌에 있는 랩, 그 랩을 말하는 겁니다. 랩은 싼단 말이에요. 은은 벗긴단 말이죠. 그죠? 벗겨내는 겁니다. 언랩을 하게 되면 얘는 다섯 번째 엘리먼트가 나올 겁니다. pips 엘리먼트.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얘가
지금 I32니까 I32 타입의 다섯 번째 엘리먼트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언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언랩하게 되면은 패닉이 가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얘를 또 한 대 있어야 되겠네. 자, 하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에서 여기서 패닉이 발생해서 두 번째 거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멈추게 된 거죠. 근데 러스터는 어떤 언어라고 했었나요? 러스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should not stop its operation. 그죠? 절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 볼까요? 그래서 언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 언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take a pips 해서 여기까지 조금 전에 봤던 거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handle option 해서 옵션을 아규먼트로 받아요. 그죠? 이러한 형태의 옵션. 그죠? 옵션을 아규먼트. 벡터입니다. 옵션의 벡터. 옵션들의 벡터. 그냥 옵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벡터예요. 벡터인데 이 벡터의 엘리먼트가 옵션이에요. 그 옵션의 타입이 I32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왜 이걸 만들어 놨냐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벡터 new 해서 새로운 벡터 하나 만들어 냅니다. 지금 에러가 또 있네요. need for vector t. type annotation 필요하죠. 왜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let 해서 새로운 variable을 만들면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option back이라고 하는 variable을 초기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벡터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T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T. 그죠? 벡터는 T 타입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변형 어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어레이예요. 근데 이 T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밑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려두게 되면은, 자, 이걸 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 이 코드의 위나 아래, 요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variable의 타입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Rust can infer type of a variable using surrounding codes. 이 surrounding code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요? 보다시피 take pips에서 new back 얘를 take pips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 넣었죠. 그죠? 넣어서 그러면 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벡터에 넣고 그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해서 벡터에 집어넣습니다. 이 벡터에. 그죠? 이 벡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그래서 옵션 백 하면은 실행하면은 뭐가 에러가 떴습니다. 어디 부분에 그렇군요. 여기가 잘못됐군요.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벡터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벡터가 현재 이렇게 돼 있네. found none. 잠깐만, 지금 벡터는 텅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밑에 내려와서 한번 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돌렸습니다. 얘가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내려보내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텅빈 벡터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난과 썸5가 들어가는 벡터가 되죠. 이두 개를 각각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레이잖아요. 이 어레이를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벡터네. 벡터를 가지고 핸들 옵션을 진행합니다. 어레이와 벡터의 차이점은 어레이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고정됩니다. 그런데 벡터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먼트가 처음에 제로 텅 비었다가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먼트 수가 바뀔 수 있는 게 벡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레이고 모양만 봐선 두 개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벡터를 받아서 이번에는 매칭이죠. 매칭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이렇게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언랩을 하지 않고서도 패닉을 하지 않는 코드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패닉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언랩을 했다가는 난의 경우에는 패닉이 발생하죠. 그런데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은 패닉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근데 코드가 좀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더 편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 아니라 미래 바로 밑에 있는 코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넘 해서 여기까지예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 위에 테이크 핍스까지는 갔습니다. 같은데 이번에는 핸들 뭐라고 했나 여기 핸들 옵션이라고 하는 요 펑션이 없어요. 요 펑션이 없이 그냥 바로 메인에 들어왔습니다. 메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번에 isSum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했어요. isSum. isSum은 셀프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불린을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is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inside number 그래서 똑같죠? for loop에서 takePips에서 takePips에 뭐가 들어있나요? takePips inside number 여기서 할까요? back of backs 이렇게 하긴 낫겠군요. 자, 현재 펜에서 back of backs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지금 현재 이 벡터 이 벡터에 들어있는 값은 이렇게 1, 2라고 하는 벡터 하나와 1, 2, 3, 4, 5라고 하는 벡터 하나 두 개의 벡터 들어 있습니다. 이 벡터에 대해서 이트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를 꺼내서 그죠? take pips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inside number 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inside number가 만약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값을 출력하고 아니면은 위간 나싱을 해라. 그러니까 난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난인 경우 난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isSum sum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값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sum 다음에 isLT2가 되겠죠. isLT2 이 경우에는 언랩을 해도 되잖아요. 이때는 언랩을 하더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니까 어떤 값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패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마구잡이로 언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랩은 그 안에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펑션이죠. 그죠? 메소드. is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inside number. inside number 얘는 뭐예요? inside number, pnn 해서 inside number. 얘는 벡터예요. number. 그리고 보다시피 inside number는 벡터. 어디 있나요? sum5. sum5. inside number, take pips, sum이죠, sum. 제가 벡터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얘가 sum, 뭐가 나와요? isLT2. 그죠? take pips. 그리고 이게 벡터입니다. 이 부분. 그죠? 얘는 벡터의 벡터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unwrap을 쓰는 경우. unwrap을 쓰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죠? we may라고 할까요? may use unwrap. unwrap. 언제 쓰느냐니까? only when. only when with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신하는 경우. We know there is some data.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경우입니다. Surely no. 이 경우에만 unwrap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unwrap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unwrap 외에 다른 변종들도 있을 것 같죠?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리졸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